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디올류 그랜저 3.5 LPI 프리미엄 깡통 등급입니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족의 반응, 준대형 세단의 가치, 기본기, 엔진별 가격, LPG 특성 이야기, 옵션과 편의사항, 신차의 결함까지 간단하지만 세부적으로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3.5 LPI 엔진을 가지고 있는 8단 미션 차량이거든요. 이 차량이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컴포트함, 기존 세대 IG 그랜저들보다도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승차감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잠시 후에 제가 이제 렌트카다 보니까 지금 며칠 타고 있는데 와이프랑 제 아이가 처음으로 이 차량을 볼 거고 탑승을 해서 이제 잠깐 놀러 갈 거거든요. 그때 차량 계속 할 건데 기존에 이제 1세대 K9을 타오고 있던 와이프와 저희 딸의 반응이 어떨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하고요. 제가 마치 와이프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이한테는 새로운 차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반응이 기대가 됩니다. 과연 아빠의 새로운 차량입니다. 사랑아, 어떻게 보여? 이 차? 엄청 멋있어? 그러면은 당신은 어떻게 느끼나요? 엄청 멋있나요? 뭐 개인 취향에 되게 마음에 든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죠? 실제로 보니까 별로예요. 실물은 좀 별로다. 검정색이라 좀 그럴 수. 아기는 따라라라. 자, 같이 우리 생겼어. 탑승하세요. 아빠 너무 솔직하게 다치고 말했군. 있다면서? 창문이 내려왔다 다시 올라오고 그러네. 그쵸. 이거는 이제 프레임 리스도라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자, 사람 탔는데 어때요? 편안하다고요? 와, 아빠 차보다 더 편안한가요? 아니? 아빠 차가 더 편해요? 원래 타던 차가? 아, 그렇지만 이것도 편안하다. 넓이는 더, 이 차가 더 넓은 것 같아요? 더 좁은 것 같아요? 더 넓어. 더 더 좁은 것 넓어요? 같아요. 엄마는 좀더 좁은 것 같고요. 그렇구나. 뭐 판단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와이프랑 아이랑 같이 여행을 가고 있는 놀러 가는 상황이에요. 고속도로도 탈 건데 중대형 세단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장점은 이렇게 패밀리 세단으로서 가족들과 놀러 갔을 때 어르신들이 계시거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거나 이럴 때 차량에서 느껴지는 작은 피로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속초까지 놀러를 간다던가 이렇게 긴 거리를 이동했을 때 차량에서 시달려 버리면은 막상 내려가지고 놀때좀 지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이런 패밀리 세단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실용적인 부분들이야 당연히 인기가 많은 SUV들이 여러모로 짐을 실는다든가 많은 뭐 사람들이 탄다든가 초보자분도 운전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SUV가 더 우수한 게 당연히 맞습니다만 지금 세단의 인기가 계속 날로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지만 저는 세단을 좋아하는 세단파로서 이러한 대형 중대형 세단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솔로 연인 두 분인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이 차량의 빛은 가장들 가족을 둔 가장들에게 가장 빛이 나는 차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승차감, 약간 이런 슈퍼드리븐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이 차량의 핵심적인 매력인 것이고 그 점이 스포티한 차량을 원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게 동작을 할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차량이 가볍고 큰 차량이잖아요. 거동이나 핸들링이나 많은 것들이 좀 가벼워요. 경쾌한 느낌을 어느 정도 큰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그런 전해주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깔끔하다는 느낌이 전반적인 스타일이고 방지턱을 넘어간다거나 이럴 때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되게 세팅 많이 했고 쇼퍼 드리븐용으로 약간 출렁출렁한 느낌을 가지는 그런 어르신들 또 중년 이상의 사용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세팅이 기본 세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들고 있고요. 다 좋았어요. 특히 뭐 약간 출렁출렁거린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방지턱 넘어가는 능력이 상당히 저는 좋게 느껴졌습니다. 깨끗하게 넘어가서 뒤에서 딱 넘어간 다음에 통통 하고 약간 튀는 느낌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약간 고급적인 느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참 착하고서 잘 넘어가주는 부분이 참 좋았고요. 그 부분도
뒤에서 출렁출렁하는 느낌이 조금 싼 느낌이 들지만 또 귀여운 느낌까지도 약간은 받을 수 있어서 대형 차량이지만 참 약간은 캐주얼하게 그냥 일반적인 중형 세단의 느낌에 가깝게 잘 만들어냈다. 특히 코너링 쪽에서의 능력은 기대보다 상당히 좋았어요. 그게 방지턱입니다. 이렇게 저는 충분히 굉장히 만족하는, 특히나 가다 서다를 많이 반복하고 시내 주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에서 피로도 없는 편안한 주행에 좀 더 가까워. 저 같은 거 밟았을 때에 대한 느낌이 신차 계열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좀 좋네요. 그리고 차량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디올리그랜저의 시스템이 G80이나 GV80 같은 시스템, G90하고도 또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제가 적응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2.5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엔진도 있고 3.5 가솔린 엔진도 있고 1.7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있고 이 차량은 3.5 LPG 차량입니다. LPG 차량이라고 하면 일반 분들은 굉장히 이질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몇 년 전에 LPG 차량도 누구나 살 수 있게 법규가 개정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LPG 차량은 이게 2.5 스마트 스트림 차량보다 기본 가격이 150만 원밖에 더 안 비싸거든요. 하지만 2.5는 4기통 엔진인 것이고 2.5도 차량 자체의 출력이나 토크 정도는 그냥 괜찮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6기통인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3500cc도 있지만 LPG가 높은 토크를 제공해주고 있는 엔진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6기통의 질감을 지금 신차 차량일 때는 2.5나 3.5나 나란히 시승을 하신다고 해도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차량을 3만키로, 5만키로, 10만키로, 20만키로 차게 되었을 때 6기통의 질감과 4기통의 질감은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현격하게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가장 많을 건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그런 개소세 면제, 그리고 통행 주차 50% 할인, 공영 주차장 이런 미세한 혜택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역시나 큰 강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차량을 받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그것을 기다려서 산다라는 게 차량 가격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런 측면에서 대안으로서 2.5 가솔린도 상당히 좋은 대안이지만 이 3.5 API도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낮은 차량 가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비라는 항목 두 가지를 모두 다 잡고 싶은 분들에겐 오히려 저는 2.5 엔진 휘발유 차량보다 3.5 LPG 차량의 메리트가 더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LPG 차량이기 때문에 충전소가 많지 않다라는 그런 불편을 감수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자기의 주변의 출근지, 퇴근지 위주의 이런 부분에서 충전소가 너무 멀지 않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까지 크게 거부감 받지 않으셔도 돼요.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충전소가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적인 부분에서 지금 일단 깡통 차량이잖아요. 프리미엄 등급이 아무것도 없는 차량이라 추가적인 옵션도 하나도 없는 차량이거든요. 다만 기본적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은 등급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고속도로 자율주행 1등 들어있어서 기본적으로 손 안 대고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설정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고속도로에서 손을 안 대고 운행을 할 수 있는 깜빡이 켜가지고 차선 바꾼다거나 측면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살짝 피해주는 정도의 가동, 기동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속도로 자율주행 2 버전이 넣기 위해서 등급이 높은 차량과 해당 옵션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저의 추천은 굳이 안 넣어도 깡통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위치가 좀 꽤나 괜찮아요. 손에 닿을 만한 터치로 많은 것들을 조작하는데 이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위치나 조작 터치 편의성이나 많은 것들이 UI가 개선됐거든요. 그 점도 상당히 좋아요. 마음에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계기판 자체는 여기도 12.3인치가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이쪽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이 차량이 주고 있는 그래도 중후한 느낌을 좀 살려주는
디자인이 좀 되었어야 되는데 하위 등급의 차량들에 들어가는 디자인이 그대로 들어간 정도의 LCD 화면이기 때문에 뭐 드라이브 주행 모드를 바꿀 때마다 색깔 같은 것들이 변경이 되고 스포츠 모드에서 약간 빨간색 뭐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크게 와닿는 그런 모습을 딸이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에어컨 틀고 있지만 열심히 말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열이 좀 날 텐데요. 1열의 통풍이 없습니다. 열선까지는 당연히 지원이 되고 있고 2열 열선까지도 지원이 돼요. 에어컨으로 여기 앞은 시원한데 제 등에서는 약간 땀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통풍 같은 것들 넣고 싶으면 또 옵션 넣으시면 되죠. 하지만 깡통에는 이런 세부적인 옵션까지는 없다. 옵션적인 부분들 당연히 바다 익선이죠.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이 정도 등급의 차량이라고 하면 웬만한 필수적인 요소들은 잘 갖추고 있고 없는 부분들은 애프터에서도 뭐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하나의 옵션 넣으려면 또 추가로 넣어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생기는 그런 구조로 조금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개개인의 기호에 맞춰서 넣으셔서 선택하시면 되지만 저는 이 깡통 차량에 대해서도 지금 기본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LCD를 통해서 쭉 이어지는 이런 파노라마틱한 부분들 깔끔하고 디자인 진짜 그랜저 역시 실내는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네시스 G80에 비해서는 확실히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아주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대에서 즐길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랜저의 핵심적인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요. 핸들 보기 전에 사진으로만 봤었을 때 이 그랜저 원형을 오마주한 이 핸들이 스포크 익숙하지도 않고 되게 이질감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졌을 때 촉감 괜찮고요. 나름 좋습니다. 네, 여기가 좀 너무 두꺼워서 고속도로 진짜 뭐 부산처럼 멀리 갈 때 이렇게 자꾸 운전해야 될 일도 있을 텐데 요럴 때는 조금 불안한 느낌 드는 거 여기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고요. 하지만 핸들의 조작성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만족스럽고 패드 스프트가 또 기본으로 깡통인데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되게 만족스러운데 약간 반응이 0.4초? 이런 약간의 딜레이가 있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고요. 네, 풀체인지된 신차들은 결함이 좀 유독 많은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랜저, 디올류 그랜저에도 이런 결함이 있는데 결함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제가 탄 차량이 실내 등이 고장이 난 차량이었어요.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안 켰는데도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안 꺼집니다, 잘. 그러다가 또 꺼져요. 꺼졌다 켜졌다를 혼자서 막 귀신 있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서 좀 상당히 불만스러웠습니다. 이외에도 좀 알려진 디올류 그랜저의 큰 결함 중에 하나가 경고음 관련해서 좀 안 나야 되는 경고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긴급제동 기능이 오동작하는 경우 있다 그러고 ESC 기능 불량한 경우 도 손잡이가 뭐 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든가 이런 거 이런 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추운 계절 이럴 때 안 좋고 10년 이상 차를 탔을 때 불편이 고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저런 기능들은 옵션으로만 넣어주면 좋겠는데 그냥 기본으로 넣어버린 점 이쁘려고 저는 좀 싫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후에는 이제 실내 디자인 외형에 대해서도 이제 기본적인 외형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외형과 실내는 제가 별도로 다른 말씀드리지 않고 영상으로만 한번 감상하시면서 이번 디올류 그랜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저의 기본적인 판단은 준대형 세단 아주 비싸지 않은 금액대에 여러모로 좋은 상품성을 지닌 차량을 결코 저렴하진 아주 비싸지 않은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새로운 그랜저의 가장 큰 매력인 만큼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음번에는 제네시스 GV80 리뷰로 인사를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